안녕하세요, 겸주입니다.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하나씩은 다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제품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어떤 걸 챙겨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내 몸에 맞는 걸잘 골라서 먹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나 저희 남편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다고 벌써 훌쩍훌쩍거리고 있는데요. 남편은 비염이 있다 보니 콧물, 코막힘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콧물, 코막힘과 장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듀얼케어 프로바이오틱스 바이크론코 유산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스티커를 제거하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데요.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네요. 통을 이렇게 꺼내면 되는데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외부부터 안쪽까지 바이크론 코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바이크론 코 유산균은 여기 앞쪽에 보면 국내 최초 특허 균질 2종 혼합 듀오 바이옴 기술로 코와 장을 동시에 듀얼 케어, 면역 감인 반응에 의한 콧물 코막힘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기능성 안정, 개별 인정형 완료, NVP1703. 섭취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하루 1캡슐 섭취로 생균 백업 보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듀오 바이옴 기술로 탄생한 듀얼 케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바이크롬이 여기서 지금 바이크롬 코 유산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크롬이 뭔가 궁금했는데, 바이크롬은 이중 특허 균주 복합물로 코와 장을 이중 케어하여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어가는 기능성 프로바이오틱 전문 브랜드라고 하네요. 바이크론 코 유산균 한 박스에는 500mg 30캡슐이 들어있어 한달 분량인데요. 섭취 방법은 1일 1캡슐 냉장 보관하고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에 보면은 약간 살짝 홈이 파여 있는데, 이홈 쪽을 이렇게 열면 돼요. 열어서 보면 안쪽에 이게 비닐이 들어있어요. 비닐을 꺼내면 이쪽에 이게 캡슐로 들어있는데 한달 분이에요. 이렇게 꺼내보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던 그 캡슐 크기인데 한이 정도 크기네요.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꺼내서 물과 함께 바이크론 코 유산균은 캡슐로 되어 있어서 물과 함께 섭취하면 간단한데요. 이중 특허 균주 복합물 듀오바이옴 기술을 통해서 락토바실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을 이용하여 면역 감인 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과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및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럼 장 건강을 한 번에 콧물, 코막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안녕!